마지막 하나, 둘, 결행 하는 건가요? 여섯, 일곱, 여덟. 네, 하네요. 근데 지금 이렇게 두게 되면 일단 이 자리가 너무 아파요. 흙 모양이 좀 정리가 되기도 하고요. 네. 그래서 지금 반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반발 안 하면 오히려 약간 더, 그렇게 더 이게 끊기지가 않는다는 얘기죠. 어차피요. 여기를 뭐 어떻게 해도 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. 이거는 뭐 끊어서 들 수도 있고 뭐 반대편을 끊어도 그게 안 되고요. 그래도 되게 단수를 치는 게 두텁지 않았나요? 뭔가 반발을 하고 싶은 자리이기도 했는데 이 상황에서 어차피 별거 없다고 본 것 같아요. 근데 아예 없나요? 마지막 하나. 아, 뭔가 둘, 없습니까?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이제 이런 곳이 약간 좀 얇긴 한데요. 네. 반대편으로 받게 되면 여기를 치받아서 단수가 되는 순간에 백이 좀 괴로워져요. 뚫리는 것도 있고 잡는 것도 하면. 있고요. 예. 근데 이제 백도 안쪽으로 버텨야겠죠. 없습니까? 마지막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막상 잘 안 보이긴 하네요. 흙도 좀 약점이 있기도 하고 네. 만만치가 않네요. 그러면 이제 뭐 흙의 입장에서도 그냥 이제 여기를 정리를 이제 깔끔하게 해야 이 집 자체를 좀 네, 집 자체가 많이 달라지거든요. 이게 네. 정리를 여섯,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여섯, 일곱, 여덟. 그냥 이 정도인가요? 여기 들여다보는 게 남아 있어서 이 정리 자체가 좀 어렵네요. 그냥 이제 이렇게 해두는 건요. 이제 받고 난 다음에 여기를 끊었을 때도 괴롭죠. 연결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아예 둘 데가 없어요. 네. 이어야 되는데 여기 나와버리면 왼쪽 약점이랑 여기랑 네.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중앙이 다 걸립니다. 아 지금 붙이죠? 해놓고 붙이네요. 백이 차단을 했을 때가 문제인데요. 네. 아 이런 부분에서 수율기가 워낙 빠른 선수라서 한승주 선수가요. 이거는 안쪽으로 사실 둬야 되는 건데 여기를 흙의 입장에서 끊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. 뭐 이런 데를 젖히겠다는 얘기 같아요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안쪽으로 둬야 되죠? 아 그냥 나갑니까? 나가는 것도 돼요. 이 지금 나가는 흙 두 점을 일단 잡을 수는 없고요. 아, 이거 마지막 초읽기 한상우 선수 찾아낼 수 있을까요? 마지막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그냥 이으면 전체가 끊긴다는 얘기네요. 일곱, 여덟, 아홉. 아 이었습니다.
여기까지 있겠다는 얘기입니까? 여기를 이어버리면 이게 끊겼습니까? 그래도 끊기겠는데요? 워낙 두텁죠. 여기서 어떻게 하죠? 아, 이거... 이거는 안 보이네요.